비트토렌트 홀더 분들 반갑습니다. 다둥이 아빠 강덕중입니다 비트토렌트 홀더 분들 아마 모든 코인 홀더 분들 중에 제일 인내심과 끈기가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어떤 소식도 없어 시장은 잠잠해 근 한둘 달간은 이전에 신나게 이렇게 요동치다가 계속 이제 1% 2% 이러면서 우아양만 계속해 근데 그걸 다 참고 묵묵히 버티시는 거잖아요. 대단합니다. 대단해. 네, 잘 버티고 계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왜 버텨야 되는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6월 25일부터 비트토렌트의 보상이 50% 축소가 됩니다. 줄어들어요. 기존에 일일보상이 150BTT에서 75억BTT로 줄어드는 거거든요. 현재 비트토렌트 이용자가 20억 명에 달했습니다. 진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세계 인구가 약 80억 명이 좀안 돼요. 80억 명이. 그래서 4분의 1가량 이용을 한다는 거거든요. 이용자 확보가 지금 엄청나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상을 절반으로, 이렇게 절반으로 줄어도, 이미 20억 명이라는 인원이 충당되기 때문에 이러한 결단을 내린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비트토렌트는 이제 비트코인 있죠? 비트코인 반감기, 비트코인 반감기와도 같은 효과를 이제 보여줄 겁니다. 비트코인 반감기는 이제 채굴량이 줄어들어서 이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요가 그냥 그대로 공급은 줄어드는데. 수요가 유지 최소 유지만 되더라도 또는 증가한다면 이게 바로 가격이 올라가는 요인이 되는 거죠. 기본적인 이론이 발생되는 것처럼 이처럼 비트토렌트 역시 이 보상이 줄어들면서 공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수요가 최소 유지만 되더라도 이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되는 이러한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조건은 이용자 수가 20억 명까지 늘었어요 이미 수요가 최소 유지만 된다라는 그 조건은 충족이 된거죠 이미 수요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이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된다는거 이뤄질거라는거 이거거든요 그래서 장기홀더 분들은 계속해서 홀딩해주시면 이에 따른 상승분 우리는 취할 수 있다라는거고 특히나 이 비트토렌트는 이제 누구야 TRX 트론, 트론의 창립자, 저스틴 선이 인수를 했죠. 중국 코인입니다, 중국 코인. 중국 코인이에요. 자, 중국 코인이란 거는 이제 중국의 규제 또한 언젠가는 풀릴 거라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중국의 규제가 풀린다면 엄청난 자금 유입과 동시에 펌핑도 추가적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중국 문제는 확신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언제가 될지도 모르고 안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배제를 하더라도 에어드랍, 소각, 그리고 이번에 보상 축소 이 문제들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도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 개인들 홀더분들 물량 요거 꽉 붙들고 계시라는 거잘 들고 가시라는 겁니다. 비트토렌트는 홀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 홀딩하시면 가만히 그냥 손 놓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비트토렌트에서 수익도 보고요. 또 다른 이제 알트코인에서도 또 수익을 봐야 됩니다. 이 기입 비용을 얻어야 돼요. 그게 지금에서 우리는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할수 있는 행동이거든요. 뭐 아마 다 똑같은 생각은 하고 계실 거예요. 당연히 비트토렌트로도 수익 보고 다른 걸로도 돈 벌고 하는 거 모두 다 원하겠죠. 근데 다른 알트코인 어디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아예 몰라가지고 또는 아예 돈이 없어서 시드가 없어서 다들 안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요인들로 인해서 못 하고 계실 건데 앞으로 불장이라고 하는 거 강세장이라고 하는 거 확실하게 올 건데 그 기회를 잡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너나 뭐 지금도 그렇고 나중에도 그렇고 지금 뭐 아무것도 모르고 시드도 없어가지고 그냥 맨날 어피트만 키고 뭐 비썸 열고 올라간 종목 뭐 있나 아 이런 것도 올라갔구나 헉, 이게 이만큼이나 올라갔어 와 이거 내가 예전부터 봤던 건데 그때 잡았으면 얼마야 좀 이러시면서 머릿 속으로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으실 텐데 이제 그러지 마시고 시드가 없으시든 어, 뭐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셨던 분들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영상 끝난 거 아니니까 끝까지 시청하시면 자이 시드 뿔릴 기가 막힌 방법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드가 다들 필요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먼저 해야 될 거! 이 시드가 있어야 됩니다. 시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시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돈이 벌리거든요? 제가 진짜 많이 말했던 거죠. 근데 애초에 이 시드 자체가 없는데, 시드를 만들어야 돈이 벌린다라는 게 말이 안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맞아요. 시드를 만들어야 돈이 벌리는 게 맞긴 하거든요. 어려워요. 어려워. 쉬운 것도 아니에요. 뭐 이거 그냥 혼자서도 할수 있던 거면 사실 다들 했을 거고요. 다들 통장에 진짜 몇억, 몇십억씩은 있으셔야 되는 건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우선 우리가 뭐 100억을 목표로 잡고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자, 100억을 목표로 내가 코인판을 뛰어들었다. 가정을 했을 때뭐 시드가 이제 뭐 천만 원 그리고 뭐 1억 뭐 10억 이렇게 있다 가정을 해요. 사실 뭐 10억이 있으면은 뭐 이걸 볼 이유도 없어요. 없긴 한데 자 이렇게 가정을 했을 경우 자 천만 원으로 100억을 만들려면은 자 천배수익을 내야 됩니다. 1억 100배수익을 내야 돼요. 10억이면. 10배 수익을 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시드가 있어야 돈을 버는 과정이 쉬워진다는 거. 이걸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예시를 든 건데요. 자, 1000번 할거 100번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100번 할거 10번만 하면 되는 거고요. 과정이 쉬워진다는 겁니다. 같은 종목으로 같은 시기에 매수하고 매도를 해도 이 시드에 따라서 벌어가는 수익금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도 이 10억을 여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끔 시드를 만들어야 된다는 라 겁니다. 그럼 그 뒤부터는 그냥 동복사 하시는 거예요. 쉬워진다는 거죠. 그럼 자이 시드라는 거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그걸 말씀드릴 건데 자이 시드라는 게 사실 뭐 거창한 시드가 아니어도 됩니다. 에? 시드라고 하면은 보통 목돈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실텐데 그게 아니에요. 단돈 만 원이라도 있으시면 그게 시드가 됩니다. 만 원만 있어도. 만 원만 있어도 꼭 목돈을 만들어야 시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만 원을 뿔려서 내일 뭐, 만 오천 원. 다음 날, 이만 원. 이렇게 뿔려가면 돼요. 계속 뿔려 나가면 됩니다. 꾸준하게. 이불리는걸 제가 좀더 쉽게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 원이라는 것도 시드가 될수 있고요. 이거를 계속 불려 나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시드가 이제 어느 정도 생기잖아요. 불리면 계속 언젠가는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불어 나잖아요. 몇 백, 몇 천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이제 그때가 중요한 겁니다. 돈이 생겼을 땐 이제 그걸 지키는 능력도 중요하거든요. 포트폴리오 구성을 잘해놔야 돼요. 이 포트 구성. 단기성, 단기성으로 갈 종목, 장기 종목, 현금화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셔야지 한 종목에 몰빵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왜냐, 암만 좋은 정보, 암만 투자의 신이라고 해도 나 잘해 하는 사람들도 절대 100% 수익성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손실도 날수 있고 손절을 할 수도 있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가야지만 이 시장에서 끝까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동안 뭐 여러 사람들이 제 계좌를 까봐라. 한 푼도 없는데 유튜브 영상 찍고 있네. 놀고 있네. 어, 남들에게 뭐 좋다고 하면서 정작 본인은 안 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러는 분들 너무 많았고 그간에 저 그냥 무시했어요. 계속 무시했어요. 제 계좌를 보여드려도 괜히 뭐 자랑 같고 손실 보신 분들에게 자격지심이나 괜히 또 절망감을 주지 않을까 싶어서 공개를 안 했다가 하도 보여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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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두 번도 아니에요. 몇백 번 몇백 명이 거의 천 명도 넘을 겁니다. 미루고 미루다가 지난번에 제가 한번 모바일로 찍어서 올렸더니 뭐 이번엔 또 모바일 말고 pc로 해라. <laughs> 아 어, 너무 피곤합니다 정말. 어, 애초에 시작을 말았어야 되는데 정말 피곤해져서 그냥 제가 제 무덤을 판 건데 뭐 그래요 제가 뭐 엄청난 재벌급도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있는 돈 사실 저는 좀 숨기고 싶거든요 그 진짜 부자들이 어디 가서 돈 자랑하는 거 보셨나요? 돈나돈 돈 많아 하는 사람 부자 중에는 없습니다 진짜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뭐찐 부자는 아니지만 이게 오히려 애매하게 있는 사람이나 돈장랑 하는 거거든요. 약간 뭔가 그런 느낌을 받을 것 같아서 저도 오히려 좀 숨기려고 하는데 그래서 저도 공개하기가 싫었던 거긴 한데 어쩌다 보니 뭐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또 계속 이게 무한의 굴레에 빠지듯이 계속 보여드려야 되네. 그래서 그냥 이왕 보여드린 거 그래 한번 제대로 보여주자 보여주고 끝내자 싶어서 아예 PC 로그인까지 해서 보여드릴게요. 결국은 행님들이 원하는 거다 보여드리네요. 진짜 뭐 갑자기 애초에 그냥 안 보여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진짜 마지막으로 pc 녹음까지 해서 그냥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업비트 바로 녹음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로그인 다 했거든요? 자, 제 계좌입니다. 뭐, 진짜, 돈 많은 거 자랑하는 것도 아니라고 그랬고, 이런 거 싫어하느시는 분들이 계셔서, 뭐, 안 하는 것도 있긴 한데, 진짜 뭐 이번을 마지막으로, 굳이 제 계좌는 이제 안 보여드리려고 하고, 지금 여기서, 제가 진짜, 이거, 얼마 있는지 이거를 보실 게 아닙니다. 어, 이거는 지워, 지워버려, 그냥. 아이고, 뭐 지울 게 많나. 어? 이거를 보라고 하는 게아니고요 이거에 눈길 많이 가실 거지만, 그걸 보실 게 아닙니다. 어, 아예 이걸 가리고요. 여기서 진짜 돈 벌려고 하는 분은 이 잔액이 아니라 어떻게 운용하는지를 중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포트 구성을 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장기 투자 종목과 단기성 투자 종목, 그리고 유동성 있게 상황에 맞춰서 움직이려고 현금 비중도 높여서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발적인 투자도 하고요. 뭐, 물론 지금은 제가 이렇게 현금을 좀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이번에 좀 현금 비중을 더 시드를 넣었거든요. 다시 포트 구성은 할 거예요. 이렇게 하셔야 계좌가 매일같이 불어나갈 수 있다. 이겁니다. 이걸 보시고 또 애초에 돈이 많으니 그게 가능한 거 아니냐 하실 수 있지만, 저도 깡통 여러 번 찾습니다. 처음에 2천, 3천, 어찌 어찌 1년, 2년 모아서 투자한 것들 다 날리고, 또 도파민에 쩔어서 눈 돌아가지고 대출 땡기고 빌려서 투자하다 깡통차고 여러분들과 다를 바 없었어요 근데 이 문제점을 찾고 투자 원칙도 잡고 그러다보니 오히려 기회가 또 생기고 지금 어피트에만 제가 잔고가 200억이 넘게 있는데 아 <laughs> 이거 말해버렸네 어쨌든 이돈 솔직히 많아요 많은데도 그래도 투자를 하는게 돈이 벌리니까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딨나요? 벌수 있을 때 벌어야죠 올해 불장이니 이런 기회 또 놓치면 안 되죠. 이걸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나 돈만 다 자랑이 아니고요. 이렇게 저 같은 사람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될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고 만들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돈이 생기니 돈을 버는 법이 보이고 그 기회도 더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진짜 안 하려고 했지만 이거 보여드린 건 그래도 보여주고 말하면 한 분이라도 더 깨우치겠다. 그 생각이 있어서였습니다. 그 생각이 있어서였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깨우치겠다 싶다 생각이 있어서였습니다. 이거 보고 그냥 감탄만 또는 나만 돈을 못 버네. 좌절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도 할수 있다는 걸 그걸 깨우치셔야 됩니다. 진짜 제가 작년에만 30억을 넘게 벌었습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하셔야 될 거는 이거 끕니다. 끕니다. 자 그럼 이제 하셔야 될 거는 가장 먼저 뭐 시드 만들러라. 만원이어도 된다. 시드부터 만들고 시드를 불린 다음에 포트를 구성해라. 아시겠죠. 저는 보유 종목에 장기적인 투자를 할 종목 한 두세 개 정도를 15에서 한20% 정도 잡아요. 그리고 단기적인 종목도 두세 개 정도 한 10에서 한15% 잡고요. 나머지 현금은 한 30%.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현금을 언제든 유동성 있게 사용할 수 있게 대기를 해 두는 거예요. 그래야 리스크 관리가 되면 안전하게 수익을 꾸준히 볼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 시드를 만들고 난 다음에 하면 되니 추행 님들 시드가 완성되면 그때 차차 세부적으로 제가 어떤 종목 어떻게 잡아야 될지 이걸 장기로 봐야 될지 단기로 봐야 될지 그 포트 구성은 다 알려 드릴게요. 그럼 앞서 만드, 말씀드렸던 이 시드 만드는 거, 이거부터 하셔야 되는데 시드를 만들기 위한 단기, 시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불려야 되니 단기 종목으로 가야 됩니다. 단기, 단기 종목은 그러면 어떤 걸 해야 되냐? 어, 그건 제가 바로 알려 드릴게요. 우선 그전에 이걸 좀 아셔야 되는데 제가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왔거든요. 자, 이걸 보여 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비트코인도 시세 영향을 끼친 게 다름 아닌 이 세력들이란 거. 이거거든요. 코인 시장에서 상승을 이끌어 나가는 중요한 요소가 호재나 재료 등이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세력들이라는 겁니다. 기사에 나온 것처럼 비트코인이라는 이 대장코인마저도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맘만 먹으면 움직일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자, 비트코인보다 시총이 적은 알트코인 여기에 이 세력들의 자금이 붙어버린다 그러면 단순히 5%, 10%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몇백 프로, 몇천 프로까지 움직여줄 수 있다는 말이 돼요 어떤 호재나 재료가 없는 상황에서 상승을 바라보기 위해선 그 정도로 움직여줄 만한 수급이 있어야 하는데 세력들의 가장 큰 무기가 뭔가요 바로 자금입니다. 돈이에요. 이 어마무시한 자금을 통해서 한 종목에 집중적으로 거래를 이뤄내버리면 어떠한 이슈도 없이 종목이 갑작스럽게 급등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답은 나왔죠? 바로 이 세력들이 잡는 이 종목만 잡으면 되는 겁니다. 이것만 알면 돼요. 근데 세력들이 나 이거 잡을 거예요 하면서 광고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알 수가 없는 건데, 제가 단기적인 종목 어떤 걸 잡아야 되는지 알려드린다고 했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세력들이 잡는 정보 종목 일정 그게 있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리겠다는 거예요. 제가 세력들의 정보들을 받는 루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메일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메일을 통해서 받고 있는데 이번 것도 보시면 비밀번 중국 세력 정보라는 제목으로 해서 저한테 받은 거거든요. 저한테 온 거예요.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이번 것도 내용은 다 옮겨와서 저희가 번역해놓고 확인은 해둔 상태인데요. 뭐 이번 내용 제가 그냥 바로 메모장에 옮겨오면은 이런 내용들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바로 알아야 될 내용들 그것만 바로 복사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이 부분이거든요. 구글 번역기 통해서 바로 번역본을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그 내용을 좀 번역을 하면 보이시나요? 자이 부분이었거든요. 자, 이 부분을 번역하니까 요요 어, 요 부분이네. 요 부분을 번역하면 3일 후에 즉시 시작, 5일 안에 완료 될 거고요. 뭐 목표 이익을 얻고 모든 자금을 인출합니다. 동시에 자금을 인출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 시간을 잘 지키라. 기준보다 7배 이상 상승을 할 거다. 700%입니다. 700%. 뭐, 이거 내용은 그냥 이렇게만 보셔도 아시겠죠? 딱, 감이 오시죠? 자, 3일 후에 진행을 한다. 작업은 5일 동안 집중 거래를 하겠다라는 거죠? 얼마? 7배, 700%. 700%입니다. 어마무시하지 않나요? 근데 이700% 저희는 이거 안 먹어요. 여기에 절반 정도, 한 300에서 400% 정도 생각합니다, 저희는. 왜? 세력들이 지금 1000% 목표라고 하죠. 근데 얘네, 보시면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동시에 자금을 인출할 거라고 해요. 이 시간을 몰라요. 언제 자금을 뺄지 몰라. 일곱 배라고 하지만, 얘네들 목표처럼, 세력들이 먹고자 하는 이 700%라는 목표, 욕심내면서 그때까지 홀딩하다가, 갑작스럽게 얘네들 서로 뭐, 사인을 주고 받겠죠. 자금 인출하겠다고. 자금 빼겠다고 그 타이밍 못 맞춰봐요. 어떤 그림 그려질지 알죠? 바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뭐 수익은 커녕 오히려 손실 보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린 안전이 최우선으로 해가지고 한 중간 정도, 한 300에서 400% 정도 먹고 나온 걸로 할 겁니다. 사실 이거 중간이라고 하지만 뭐 400%? 300%? 이거 많아요. 이것도 엄청 많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꼭 명심하시고 약속해 주셔야 돼요. 그냥 중간에서 적당히 먹고 아 적당히도 아니에요. 많이 먹는 거죠. 많이 먹는 건데 어찌 됐든 미리 빠져나야 된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거 잡으면 된다라는 거고요. 이거 어디에도 유출되지 않은 내용을 진짜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되는 건데 이번 일정에이 모든 내용 전부 원본을 그대로 그냥 유튜브 방송에서 오픈하면 좋겠지만 자, 제가 오픈을 못 해드린 거. 그 이유는 바로 이 유료업자들 때문입니다 유료업자들 얘네가 해당 정보 가지고 그냥 유료로 팔아버릴 수도 있어요 저는 이게 제일 염려스러운 부분이긴 하거든요 저는 앞서 형님들에게 무료로 다 드렸어요 그쵸? 다 무료로 받으셨습니다 근데 괜히 이거 유료로 받아서 피해 보시는 분 없게 하기 위해서 유튜브 방송에서는 오픈하지 못하는 거니까 이 점만 좀 양해 부탁드려요 형님들 뭐 그렇다고 제가 종목 안 알려주는 거나 하는 건 아니니 걱정 마시고 정보 계속 받고 계신 분은 아시죠? 음,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는 이 모든 내용 다 오픈해 드릴 거거든요. 자, 그러면 뭐예요? 구독 눌러 주셔야겠죠? 누르시면 바로 제 개인 번호를 띄워 드릴 거예요. 바로 보이시는 01030739787, 01030739787 여기로 정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그럼 제 영상 보고 문자 보내주신 구독자구나 하고. 저희가 따로 또 확인을 해가지고, 이 강제 번역한 내용과 종목,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다 알려드릴 거니, 지금 바로 정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는 세력들과 한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진짜 얘들 운전하는 기가 막히거든요. 진짜 잘하고 진짜 깜짝 놀랄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타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줘도 못 먹는 바보가 되지 맙시다. 아시겠죠? 아, 또 그리고 뭐 이러는 분들 계세요. 이런 정보를 왜? 왜 알려주냐? 뭐, 진짜 왜 그냥 혼자 돈 벌고 말면 되지? 자,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이거 알려준다고 제가 손해보는 건 없기는 해요. 뭐, 저도 같이 수익 보는 건데, 뭐, 뭐라 말해야 되나? 음, 그냥, 뭐, 좋은 마음? <laughs> 좋은 마음. 아 <laughs> 어, 저도 말하면서 좀 웃기긴 한데, 진짜 좋은 마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아, 이걸, 뭐, 어떻게 좀 멋있는 단어 없나? 포장해야 될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진짜 좋은 마음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하도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뭐, 코인 사기. 지금도 있잖아요. 아직까지도. 손실 본 사람들 상대로 또등 쳐먹는 거. 그니까 피해 본 사람들 계속 추가 피해를 당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를 하게 되었고, 이걸 하면서 도움을 주자. 이겁니다. 막말로 진짜 이런 정보. 제가 진짜 무료로 다 드리고 있어요. 어돈 내고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돈한 푼도 안 받고 드리고 있어요. 그렇죠? 받으신 분들 말씀해 보세요. 네, 봐봐요. 어돈안 받았습니다. 아무한테도 금전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네, 진짜 이거 정보를 받고 투자는 하지 말고 지켜만 보시기라도 하라는 겁니다. 올라가는지 아닌지 보이실 거고 보고 나서 직접 확인된 후 하셔도 된다. 이겁니다. 물론 올라가는 거 보면 아쉽겠지만. 코인판 365일 24시간 열려 있고 기회는 무수히 많아요. 그렇게 확인 후 다음에 시작하셔도 늦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아, 그냥 제가 먼저 보여 드릴게. 어, 차피 들어가려고 했는데 잠깐만요. 이번에 들어갈 종목 이거 어비트에 있는 종목인데 어 진짜 여지껏 이런 정보 틀린 적이 없거든요. 저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냥 매수를 할게요. 어차피 뭐 방송 끝나고 매수할 거였고 뭐 수익은 보는 게 확실하다는 거 제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45억 들어갈 거거든요? 지금 다 되려나? 그냥 시장가로 그냥 들어가요 확신이 있으니까 오케이 다된거 같은데? 볼게요 되었네 되었네 자, 전 진짜 이만큼 확신이 있고 버, 어, 벌써 1% 수익입니다. 어? 이거 이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3일밖에 없다라는 거. 시간 여유롭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게 미리미리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근데 이거 뭐 나중 가서 일정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저한테 뭐 하루만 더 연기해달라. 아, 또 이거 금액 다 보이네. 자, 이걸 보라는 게 아니에요. 난 샀다! 이겁니다. 알겠죠? 이거 그리고, 진짜로, 나중 가서 일정 밀어달라 하지 마세요. 할 수도 없어, 제가. 제가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제가 움직일 수 있는 일정이 아니에요. 세력들은 우리가 이걸 따라간다는 것조차 몰라요. 자, 우리는 세력들 일정 맞춰야 되는 겁니다. 저도 쥐 죽은 듯이 따라가는 거예요. 시간되면 이거 얄짤 없이 그냥 갑니다. 지나간 버스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아시겠죠 이거 100만원만 잡아도 뭐 300만원 400만원 10만원만 해도 3,40만원인 겁니다 진짜 앞서 같이 오신 형님들 여러 번 이런 정보를 토대로 종목 잡고 몇십 몇백 몇천만원 수익 보신 분도 계시거든요 계속 불린 금액으로 이번에 이거 또 들어가서 또 자금 불려나가는 겁니다 자, 이런 게 바로 기회란 겁니다 이번에 이 종목 이 정보 가져가면 된다는 거고 제가 시드가 꼭 목돈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고 한게 이거예요. 시드가 적다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본인 여유에 맞춰서 투자하시면 된다. 만 원이 있다? 그럼 그게 시드예요. 그걸 계속 불려가면 된다는 겁니다. 오늘의 시드보다 내일의 시드가 많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아, 그리고 지금처럼 정보 오는 대로 바로바로 알려 드릴 거거든요. 이렇게 뭐, 10분, 20분 정도만 사, 시청해가지고, 정보 얻으시면 어때요? 편하잖아요. 그쵸? 그니까, 앞으로 이런 정보 확인되는 대로, 지금처럼 제가 영상으로 바로 알려드릴 테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누르신 분들은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제가 진짜 행님들은 끝까지 책임지고, 이 코인판 졸업. 야, 이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입니까? 졸업시켜 드릴게요. 알겠죠? 자, 뭐 아무튼, 이거 이제 준비하셔야 되니, 여기서 마무리하고, 자, 우리는 시드부터 불려 보자고요 짧은 영상 시청해 주신 우리 행님 누님들 다시 한번 감사하고, 저 재영이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두 대박 납시다.